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10월 15일 오늘 주식시황과 셀트리온 삼행제 분석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결론적으로는 크게 틀린 건 없었습니다. 밑으로 빠지는 척 하다가 위로 가다가 쉽게는 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밑으로 크게 깨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나 불안하기 때문에 비중 축소했습니다. 자, 외국인들 막판에 200억 플러스. 자,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다시 쑥 들어올려서 선물 2456계약으로 매수로 끝냈고요. 자, 추가로 밑으로 세게 깨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 판단은 크게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러나 기관 외국인 오늘 비교적 매도세 많았었고요. 외국인이 막판에 좀 들어올린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막판에 그냥 조금 들어올려서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만 200억 찔끔 산 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오늘 많이 흔들렸습니다. 마이너스 0.77%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1.73% 하락.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흔들리기 때문에 대폭 포트폴리오 축소에서 한 U플러스 하나 추가 매수,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4분의 1 정도 들고 있고 쌈바 대폭 축소 요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잠깐 좀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해외 선물도 보면 오늘 하락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0.40 하락, 그리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0.78 하락. 그래서 비중 팍 줄였거든요. 자, 미련 안 부리고 비중 팍 줄였습니다. 자, SK 모트리오스 다청산,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4분의 1만 들고 있고 아직까지 강하기 때문에 U플러스 추가해서 이것은 플러스권 다 돌려냈고 다음 타자 내일 돌아설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추가했고요. 현대중공업 차익 실현 다 했습니다. 그리고 GS건설도 차익 실현 다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간 손절매 하면서 비중 축소입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에 가까운 것은 제약바이오를 개패듯이 폈다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제 의견을 잘 수렴했었으면 31만원에 던졌고 그 다음에 사자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폭락을 안 두드려 맞는데 계속 들고 있었다면 5만원 빠졌어요. 5만원, 5만원이면 거의 한 17% 됩니까? 그죠? 그리고 어저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대박 깨지고 올라가는데 여기 저항받는 거 당연한 거고 여기 돌파하는지 여기 깨지는지만 쳐다보자. 안 좋다. 깨졌죠. 큰일 났어요. 이제 25만원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다. 여기를 안 깼었어야 됐습니다. 이런 모양, 비교적 비슷한 모양 뭐라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여기서 올라갔다 깨져버리니까 박살났어요.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안 좋은 모양 중에 하나라고요. 모든 이평선 다 깨고 내려오는 장대 음봉, 마이너스 4.74% 하락. 그죠? 무슨 시그널? 매튜드 도우. 매도 시그널이라고요. 매도 시그널. 그런데 들고 있죠? 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지옥을 맛봅니다. 잘못하면 아시겠습니까? 예전 기억 안 나십니까?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예전 39만원까지 갔다가 다 토해낼 때 안 고통스럽던가요? 안 고통스럽던가요? 매도 시그널. 아무리 중장기라 해도 매도 시그널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을 책에서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도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다. 매도 시그널, 매수 시그널 반드시 잘 수행을 해야만 차익 실현 잘 해나가야만 수익을 잘 챙길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를 작살을 냈어요. 네이처셀 잡주라 그랬습니다. 16% 빠졌어요. 여기서 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여기 18만 8천 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6만 빠졌으면 30% 그냥 깨진 겁니다. 한 달 만에. 하지 마라 그랬어, 이런 거.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직까지 버틸만 해요.
근데 비중 축소했습니다. 낯던지라 소리 안 했습니다. 비중 축소해야 됐어요. 왜?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험 관리해야 되니까. 자, 45만 원 밑으로 깨지면, 45만 4천 원 밑으로 깨지면, 좀더 비중 축소할 예정입니다. 비중 축소 했어요, 지금. 한미약품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는 이유로 그냥 작살나고 있어요. 한미약품을 그냥 빼버릴까? 그래도 안나가 볼지 모르니까, 러시아에 있는 안나,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포기했습니까? 답이라도 주셔야 제가 더 이상 신경 쓰든 안 쓰든 하죠. 그죠? HLB. 참, 그나마 이건 강하네. 그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도치 비슷하게 아래 위로 안 밀리면 굳이 던질 필요는 없댔는데, 일단 양호하죠. 왜? 앞에 20몇 프로 올랐습니다. 그죠? 시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비중 축소하는 것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신라젠. 여기 20일에서 그냥 그대로 헤딩하면서 내려오네요. 5% 빠졌어요. 그죠? 여기 밑으로 더 치고 내려가면 안 좋습니다. 8만 원대까지 치고 내려가면 안 좋아요. 네이처셀. 아까 말씀드렸고. 바이오메드. 바이오가 끝장나는 분위기네요. 거의 코스닥이. 자, 저는 코스닥 바이오주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갔어요. 5% 7% 빠집니까? 2%에요, 2%. 우린 선제적으로 조금씩 끊었고, 우로수권 중에서 약간 토해냈기 때문에, 그죠? 1. 몇 프로 정도 손해겠네. 1. 몇 프로. 그죠? 장, 마이너스 0.7% 빠지는데, 1. 몇 프로 빠진 것 같으면 선방 아닙니까? 먹은 거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먹었죠. 제가 계산 다 해보면, 잘 포트폴리오 운영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메디퍼스트 안 좋고요. 밑에 건볼 것도 없어요. 안 좋아요. 제넥신, 메디톡스 안 좋아요. 작살나죠. 안 좋은 순대로 작살 더 많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밑에 있을수록 더 작살이 더 난다고요. 이게 주가의 흐름이란 겁니다. 자, 그런데 딴거 실컷 던지고 유플러스는 오히려 더 추가하라네? 다음 턴이라고요. 다음 순환매라고요. 여기 지지권이고 분명히 여기서 사면서 60일권까지 밀리면 다시 추가하겠다 그랬고 추가 사인 드렸어요. 그리고 올랐어요. 그리고 내일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통신주를 며칠 붙들어 놨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일 올라갈 가능성 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 잡힙니다. 외국계 팔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무슨 기법, 닭기? 숟가락 기법. 외국 형님들 사고 있네. 한 입만 더 숟가락 팍 꼽았어요. 먹는지 잃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000까지는 노려보겠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중국이 마이너스 1.5. 야, 그래. 추가로 더 빠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힘이 없었던 거예요. 대만도 마이너스 1.44. 자, 이런 거다 판단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중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자, 중국이 비실비실하니까 못갈것 같다 싶으니까 비중 축소하는 거 아닙니까? 항셍도 마이너스 1.3. 그죠? 니케이도 별로 안 좋았어. 니케이도 마이너스 1.87. 야, 그래서 여차하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100%다 던지기에는 좀 그랬고요. 비중 아주 많이 던져서 한30% 정도 뺄게. 현금 그러니까 보유 비중 한30% 정도 뺄게.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U 플러스는 그대로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U 플러스를 많이 사라고 이야기 안 했으니까 해봤자 한20% 정도 비중이면 그 다음에 삼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일부 그러면 한30%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쌈바는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는 바이오 전체가 막 빠지고 흔들리니까 같이 좀 덩달아 빠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은 홀딩 해보겠다. 비중만 축소하겠다. LGU 플러스는 모양 돌파만 나오면 상승 충분히 할수 있는 모양이고. 플러스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더 홀딩한다. 돌파 포인트 나왔다.
SK 이노베이션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다 던질 필요는 없고, 차근차근 시장 흔들린 거 보고 4분의 1 정도만 가지고 있다. 자, 내일이라도 추가 상승 나오고 윗거리 달근하면 던지십시오. 아래로 막 처지고 하면 던지세요. 알아서 다 방송만 참고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유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18,000건 정도까지 가서 밀리고 하면 던지십시오. 알아서. 만원이나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원이 아니죠. 1,000원이네, 그죠? 그죠? 쌈바는 좀더 지켜봅니다. 비중 축소했기 때문에. 야, 50분이네요. 출석 체크를 겸해서 한번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7번 눌러. 예이야. 생각대로님, 현금 100%다 던졌다. 잘했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기회요? 추가할 수 있는 기회요? 셀트리온? 다 들고 있으면서 추가하지 마시고요. 줄여 나갔다가 난주 추가하면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죠. 전노영님은 오래간만이네요, 그죠? 자, 좋아요는 몇개 눌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좋아요 14개? 야, 52명인데 14개라고요. 막 하기 싫어지네, 이제. 자, 핸드폰을 본다면 실시간 채팅 중간에 있는 거 꼬표하고 좋아요 누르고 오십시오. 손가락 두번 까딱하면 됩니다. 세번딱 까딱하면 됩니다. 꼬표 한번 누르고 좋아요 한번 누르고 그 옆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면 딱세 번만 움직이면 돼요. 자,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으로 성의 있게 하고 있는데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면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는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도움 안 되시면 뭐 상관없겠죠. 하든 말든. 그죠? 그래서, 아까 해외 선물도 보면, 오늘 미국이 하락이 어느 정도 예고돼 있고, 그리고 오늘 브루스 이거 돌렸죠, 그죠? 저는 일단 50대 50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올라간다 확신도 못 내리겠어요, 솔직히. 그렇다고 빠진다고도 크게 생각 못 하겠어요. 변곡 구간입니다. 아래 위로 다 열렸어요. 그러나 비교적 100%다안 던진 이유는 반등도 가능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던져야 된다 싶으면 다 던졌겠죠. 자, 외국인이, 자, 여기 밑에를 깨고 싶은 생각이 좀 없다는 생각을 저는 눈치를 챘어요.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들고 갑니다. 주식 시장에 빠져도 우리 폭락이 그래와도 며칠 동안은 잘 버텼잖아요, 보라스로. 그와 마찬가지로 다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비중을 아주 축소를 다, 여섯 종목에서 다 축소해버리고, 세 종목 있는데 비중을 아주 축소해버리고, 유 플러스 정도만, 비중을 조금 확충하고 나머지 다 비중 다 축소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응했다 생각하고 선물 2456개 플러스 만들어 보십시오. 열락이 흔들어 놔놓고 시박 어? 열락이 흔들어 놓고 들어올린 거 보십시오. 이거 눈치채면 된다니까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죽이고 싶으면 밑으로 팍 깼다니까요. 안 죽이잖아. 살 긁쳐놨잖아요. 외국인 매도세를 봐도 그렇다니까요. 오늘 매도세 세게 안 나왔어요. 보이십니까? 자, 뭐 몇백억, 예? 2, 300억 안에서 그냥 빌빌하다고 플러스로 돌려냈어요. 내일 연락이 빠질 건데 미치다고 이렇게 사겠습니까? 3천억, 5천억 팔고 있었는데, 이거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2천억, 500억, 2,400억, 5,300억, 3,300억, 1,700억, 2,300억, 4,800억 팔다가 안 파네?
그리고 뭐라고요? 이거 풋옵션. 예? 얘들 죽이러 가야 되거든. 그래서 밑으로 확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얘들 돈 버는 거예요. 풋옵션 때렸던 애들. 그러면 한번 팅 위로 올라가가지고 한번 얘들 조져놓고 빠져도 빠진다니까요. 아직까지 다 던질 타임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내일 한번 지켜볼게요. 자, 그러나 코스닥 딱 하나 갖고 있는 SK 머트리얼 먹을 만큼 먹고 적당히 다 빠져나왔어요. 코스닥 너무 세게 빠지기 때문에. 그죠? 좀 먹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깨지기 전에 여기서 다 던지고 나오니까 푹 빠졌어요. 맞죠? 깨지기 던졌어요. 깨지기 전에. 자, U 플러스 내일 올라가면 플러스 또 냠냠냠냠 좀 해주고요. 쌈바 반등 시도 나오면 큰 손실 없습니다. 지금도 큰 손실 없습니다만 앞에서 까진 거 아쉬워하지 말고요. 반등 나오면 또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죠. 비중을 한 군데 몰지 마라 말입니다. 제가 다 몰아 한적 있습니까? 없죠. 적당하니 골고루 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다 몰아 한 겁니다. 그죠? 포트폴리오 암만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한 군데 몰지 마십시오. 적당히 분산하십시오. 적당히. 그리고 현금 50% 쥐고 있으라면 현금 50%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산다고 다 사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세부 트레이딩이 충분히 잘 후속 전략대로 잘 수반이 돼야 불어속은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 힘들었어요. 따로 힘든 게 아니라, 손해봐서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챙기 드리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다고요. 손실 본거 있습니까? 짜다리. 쌈바 조금 손실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벌었잖아요. 그죠? 됐죠. 한개 들고, 세개 들고 있는 거 중에, 그죠? SK이노베이션 플러스 중이고, LG유 플러스도 플러스 중이고, 쌈바 약간 마이너스 중이고, 그럼 됐죠. 나머지 다 챙겨 먹었고. 닥터 K 레이스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닥터 K 이용법. 한 군데 몰빵하지 마십시오. 확률은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서너 개 분산해가 사십시오. 한 군데 몰지 말고. 그러면 누적적으로 불었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1년 8개월을 그렇게 왔습니다. 나중에 큰 손실 한번 날지 어쩔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장 어떻게 마감하는지 잘 봐야 되겠고, 야간 선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야간 선물도 체크하시고, 중국 마친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중국 아까하고 똑같네요. 그죠? 마이너스 1.49. 그죠? 마치고 난 다음 방송했으니까. 4시까지 하는 거 맞죠? 아마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메모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폭풍 속에 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남으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할, 충분한 내용만은 강의, 폴더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쌈바, 그리고 HLB 주주 여러분들 많이 제 방송 보시던데, 그 포인트 이야기하던 그 포인트 있잖아요. 급락하는 포인트라든지, 그 다음에 변곡 구간이라든지, 하락 초입 있지 않습니까? 가서 방송 한번 돌려보시기를 제가 권유드리겠습니다. 빠진다 했을 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반등한다 했을 때 반등했는지 안 했는지 지켜보시고, 그게 맞다면 본인들이 한번 수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참고하시고요. 자,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신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수신 종 딸랑딸랑 눌러주시고, 자, SNS로 추천하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같이 보자. 무료 방송인데 좀 볼만하다. 그렇게 생각되시면요. 자, 부담돼서 사, 팔아 말 못합니다, 사실. 저도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잘 가게 여러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저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적극적인 후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슈퍼챗, 실시간, 채팅 옆에 보면 달러 있죠?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또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눈 딱, 암탁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